관악구에서는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 저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화교에 이어 내년 신본교를 끝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상인들 사이에선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주현 기자입니다. 관악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림천 범람을 막기 위해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림 3교, 충무교, 동방일교의 교각과 장애물을 없애는 통수당면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시비 약 50억 원을 들여 낙차가 있는 구간 8곳을 없애고 홍수 방어벽을 설치합니다. 또 신화교의 통수당면 확장 공사가 이뤄집니다. 신화교 같은 경우는 교각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수 이제 단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개로 축소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각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동안 신화교를 지나던 하루 천여 명의 유동인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하루 통행을 막고 공사를 했던 날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3분의 1은 줄였다고 봐야 돼. 여기에 버스 정류장마저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가게는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상인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는 이해하지만 상인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고 이에 따른 대안도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번에 하루만 맞고는 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되면 하루에 저희들이 매출이 한 40만 원씩 빠져요. 30% 빠지는 거죠. 해야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 적어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관악구는 임시버스 정류장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임시가교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심의 등 재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